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그렇습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왕되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함께 모여 다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님 기뻐 찬양해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며칠 전만해도 그 눈물은 아픔이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정말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 보니까 지금도 들어도 그 나팔 소리는 듣기 좋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점령합니다. 내 마음을 점령할 때 환경이 무너지더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멋진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멋진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천사적인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연변에 갔더니 그때 지하교회에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막, 아멘. 그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기에, 산 소망이 있기에. 어떤 교회가 가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 오시면 안 되는데 며칠 전에 집 샀는데 아이 벌써 오시면 어떡해. 며칠 전에 집 샀는데 며칠 전에 차 샀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가면 하면 끝납니다. 천국을 대비하십시다. 아멘. 영생을 대비하십시다. 아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놓고 사십시다. 아멘. 여러분 숙제하고 노는 아이하고 숙제 안 하고 노는 아이는 노는 게 달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놓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놓은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 말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지식이, 종교가 너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십시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찬양 예배 오직 주님께 가족을 향하여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지금은 화면을 통해 보지만 그때는 직접 얼굴 얼굴 대면하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천국 가면 우리 집 좀 놀러 오세요. 천국 직접 천국 가면 우리 집 좀 놀러 오세요. 언제든지.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되오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신라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만나보자. 일어서서요. 앞뒤로 좌우로 다섯 사람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천국 가면 우리 집 좀 꼭 놀러오세요. 천국 가면 우리 집 놀러오세요. 일어서서 다같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바른 점